지난해 2관왕을 차지했던 영남대학교. 네. 자, 이인봉 주심이 경기를 진행합니다. 결승전입니다. 영남대학교와 한림대학교 경장급 대결. 자, 먼저 김성형 선수와 김지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잡채기를 주특기 하고 있는 김성형 선수 실험 12년 차. 자, 김지우 선수는 4학년이고요. 175cm에 75kg. 자, 실험 1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김지훈 선수죠. 밧다리를 주특기 하고 있는 김지훈 선수입니다. 자, 청사파 김성형 선수는 신장이 상대보다 3cm 더 작습니다. 자, 우리 흔히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했을 때 손과 발의 대결. 자, 어떤 신체 부위가 더 빨리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지 보면은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회장기 경장급 1위의 김성형. 지난해 증평인삼배 경장급 1위의 김지훈. 양선수 8표. 자, 왼머리.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경장급 첫 번째 경기. 자, 이거죠. 자, 두 선수 모두 준결승전 승리를 거뒀는데요. 양선수 정지돼야 돼, 정지. 자, 가족들의 마음도 모래판에 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잡채기! 와, 김성경 선수 시작하자마자 압도적인 잡채기. 정말 본인의 주특기를 정강석과 같이 선보이는 김성경 선수. 예. 자,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았을 줄 아는 김성경 선수. 아, 올해 회장기 경장급 우승자답게 그 흐름을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학생들은 정말 이 시원스럽게 내는 벼와 같이 아주 시원하게 경기를 풀어줘요. 예. 자, 김성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상대인 김지우 선수는 준결승전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서 첫째 판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뭐 팀의 귀중한 준결승 기준에서 선봉의 역할을 해줬던 선수 아닙니까? 네. 자, 첫 주자들 간의 대결입니다. 김성경과 김지훈. 자, 오늘 뭐 영남대학교, 뭐 한림대학교, 울산대학교, 대구대학교 모든 선수들이 우리 실험은 이렇게 해도 멋있는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깔끔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허리 삿바 잡아. 군더더기 없이 두 선수가 모두 삿발을 놓친다거나 장외가 나온다거나 모래판 가장자리에서 그대로가 선언되거나 하는 경우가 오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장전 경기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랬죠. 또 경고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양선수 8피야. 양선수 8피야. 자,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영남대학교 청사파 김성형 선수.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1대0으로 김성경 선수가 앞서는 건데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세를 낮추는 두 선수 들어봅니다. 다리 기술 들이매치기 완전히 들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어디일까요? 자, 넘기지 못했고 버팁니다. 김성형 버텼습니다. 실험 잘합니다. 거기서 방어를 하는 김성형이나 거기서도 들어서 들어 뒤지기까지 시도하려 했던 김지훈. 안다리 빠졌습니다. 자 다시 들었습니다. 돌림배지기 안 넘어갑니다. 안다리 자, 결국 배지기 김지훈의 승리. 아, 실험은 이렇게 서로가 힘을 들어 실우는 과정. 정말 실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두 선수 뭐 승자나 패자 정말 실험 잘합니다. 아,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한 다리를 들고서 중심을 잡아내었던 김지훈. 또 거기서 안다리로서 안간힘을 쓰면서 해서 마지막까지 기술을 시도했습니다만 마지막 대치기를 당하는 많은 김성영.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성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 또 안다리를 시도해서 중심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 싶었는데 자, 다리 사파를 당겨 붙이지 못했네요. 자, 배지기를 안다리로 방어를 하면서 지금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에 김성현 선수가 먼저 균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김지훈 선수의 승리 장면. 정말 이 실험을 보면은 저도 우리 조상들의 슬기 어떻게 실험은 그냥 팬티만 입고 하면 될 때 저 사파를 고안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런 실험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안다리에 또 들배지기를 방어를 하고 또 마지막 안다리에 대치기를 하고. 자, 지금 이제 등장만으로도 많은 박수를 받는 두 선수입니다. 김성형과 김지훈. 자, 뭐 어느 팀이 우승을 하건 오늘 우리 대학 선수들에게는 아낌없는 박수가
뭐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이니만큼 첫 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성현과 김지훈 현재 1-1. 배지기와 안다리의 정수를 보여준 두 선수인데요. 과연 세 번째 판에서는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동료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팔 피고 선수가 승리를 왼발로 채워 첫 번째 점수를 가져갈지 홍사파 임무로 양사 들어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한 판이죠. 네. 자, 어느 팀이 이기냐에 따라서 오늘 제32회 시전국 시도대항은 판가림 날 수도 있어요.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판 신중합니다. 이번에도 들었습니다. 자, 방어를 하고 있죠. 김성영 안다리를 빼냈고요. 김지훈 다리를 모아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발끝에 중심을 가지면서 방어를 하는가도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김지훈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 중심을 켜는가 볼 필요가 있죠. 자, 덧거리를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왼 덧거리. 여기서 또 안다리 끄는 김성현을 덧거리로 응수했던 김지훈. 아, 고수들입니다. 아, 정말 고수들입니다. 고수입니다. 아, 씨름 고수들의 한판. 잠깐만, 잡채기! 자, 또 잡채기도 또 견뎌냈죠. 김성현이 잡채기를 버티고 돌리 빼주기. 아, 안 넘어집니다. 자, 다리를 바꿔서 밧다리 시도. 자, 시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수십까지 지나갑니다. 이런 실험을 연습을 익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정규 시간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그 이 상황에서 주부심부터 어떻게 공개 우세를 네. 판정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두 선수 정말 주거리 밖으로 열심히 1분간 달려왔죠. 자, 연장전이 고마울 정도입니다. 우선 잡기는 누가 가져갈까요? 3-0. 자, 김지훈 자, 홍사빠 김지훈 선수의 더잡기. 그 많은 공격을 했다는 지금 판정이 나왔죠. 네. 아, 정말 용쟁호투 영화 제목이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다면은 지금까지의 기술을 시도하는 빈도가 보면 김지훈 선수가 들배지기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네. 본인의 주특기는 물론 밧다리입니다만은 많은 들배지기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 유리한 고지에서 자, 본인이 잡을 수 있는 만큼 잡고 그 상대는 오히려 규정된 사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9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데 과연 이 승률을 가져가려는지. 김성현과 김지훈. 자, 오늘 준결승전을 포함해서 첫 번째 연장전이 나왔습니다. 자, 대학 실험 통해서 통틀어서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나 뭐 이런 연장전은 뭐 백판도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잡으라고. 아, 좀 자,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들었어요. 자, 뒤집기! 김지훈의 승리! 들어 뒤집기를 선보이는 김지훈. 와, 한림대학교. 우리 실험은 이런 기술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김지훈. 자, 삽바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죠. 그렇습니다. 자, 멋진 들어 뒤집기를 선보이는 김지훈. 팀의 귀중한 1승을 가져다주는 김지훈 선수의 들어 뒤집기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학년 맏형, 또 주장으로서 김지훈 선수가 상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한림대학교가 1-0으로 앞서갑니다.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정말 허리 한번 봐보세요. 활처럼 휘어지는 허리. 네. 거기다 생고무 같은 탄력. 자,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깔끔하군요. 튕겨내면서 완전 생고무 같은 그런 탄력 있는 허리. 와. 자, 등배 근력이 받쳐져야만이 가능한 기술. 자, 김성현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는데 이미 자세 자체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삿발을 마음껏 잡혀줬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죠. 네,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